안녕하세요, 밀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장염에 걸려가지고 한 3kg 정도가 빠졌어요. 몸이 안 좋아서 식단 관리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빠졌는데 마침 딱그 기간에 콜레올로지컷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평소에 저 이거 파란통도 남자친구랑 같이 먹어보고 실제로 효과를 조금 봐가지고 이거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려도 되겠다 싶어서 저도 다이어트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근데 제가 요번에 3kg 정도 빠지면서 또 아픈 기간에 일본 여행을 가게 됐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유지를, 이 몸매를 유지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여행 가서 이거를 저녁마다 챙겨서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저는 일본에 왔고요. 이제 자기 전에 야식으로 링고 애플파이를 먹을 건데 이 콜레올로지컷을 갖고 왔어요. 이거는 자기 전에 딱두 알만 먹어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편하지 않아요? 이게 그리고 카테킨 성분이 있어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행 와서 진짜 많이 먹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염 때문에 거의 뭘못 먹다가 건강식으로 챙겨 먹다가 오랜만에 진짜 엄청 많이 자극적인 음식을 먹었는데 이걸로 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게 제발 돌아가면 몸무게가 그대로이길 바라면서 이거 이로아스 음료 알죠? 물. 이거 청포도 맛으로 자판기에서 샀거든요. 복숭아물 사고 싶었는데 없더라고요. 이거랑 같이 먹어주도록 할게요. 딱두 알만 먹으면 된대요. 자기 전에 두 알만 챙겨 먹으면 되니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연예인들도 이거 진짜 많이 먹더라고요. 짱! 먹어! 그 목넘김도 알이 쬐끔해서 목넘김이 편하네요. 원래 되게 거북한 것들이 있거든요. 제발 살이 안 찌길 바라면서 오늘도 이걸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짜 많이 먹었어요. 배불러. 그나마 좀 살이 덜 찌길 바라면서. 이제 졸리구나. 양치하고 자려고 합니다. 이게 하루에 저녁에 딱 자기 전에 두 알만 먹고 자면 되는 제품이어서 진짜 편하거든요. 다른 제품들은 들고 다니면서 제가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집에 놓고 다니면서 하루 한번 자기 전에 딱두 알씩만 먹어주면 되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게 리뉴얼 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카테킨이 들어있고 피로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는 그 홍경천이 주 원료라고 해요. 그래서 좀 건강한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항상 기능성 화장품이나 이런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소개해드릴 때마다 하는 말인데 정말 말 그대로 보조를 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운동하고 식단 관리를 같이 하셔야지 조금 더 효과가 있고요. 저는 요번에 제 여행 갔다 오고 막 이러면서 사실 운동을 할 시간은 많지 않았어요. 근데 살이 엄청나게 불어있을 줄 알았는데 근데 이런 군살이 조금 덜 불었다고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위장이 안 좋아요. 식도염부터 위염, 장염까지 다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걸 먹었을 때 내가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이러고 조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제가 그 장염 때문에 설사를 멈추는 약을 병원에서 넣어주셨다 보니까 오히려 더 변비가 오는 거예요. 먹는 양도 근데 이걸 먹으면서 오히려 변을 잘볼수 있어서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전에 먹고 자면 그 다음날에 되게 시원하게 화장실을 갈수 있는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여행 가서는 조금 먹었지만 여행 다녀와서는 또 다시 식단 관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영양 성분을 못 챙겨줄까봐 조금 걱정이 됐는데 여기에는 20여 가지 야채들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 영양소를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겨울이 금방 지나가요. 봄이 오고 여름이 오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관리를 해야죠.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PT를 받을 예정이거든요. 사실 운동만 하는 것보다 식단이나 이런 다이어트 보조제 제품을 같이 병행을 해주면은 조금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살이 빠지진 않아요. 근데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막 여행가서 열심히 먹으면서 살이 안 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진짜 생각 들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식단 관리하고 운동까지 했으면 정말 효과는 배가 됐을 거예요. 제가 이래서 다이어트 보조제는 저도 365일 제 사비로도 사먹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번에 이거 파란색만 남자친구랑 같이 먹다가 빨간색을 먹어봤는데 저는 빨간색이 개인적으로 더 좋았어요. 좀 속이 더 편하고 먹기도 편하고 훨씬 좋았습니다. 기능성 함량을 100% 충족하다 보니까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콜레올로지 티? 빨간물이라는 그 티가 있어요. 그거랑 같이 마시면은 더 시너지 효과를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번에 이거 광고받아서 먹어보고 너무너무 만족스러워서 광고가 끝나고 저는 그 티를 제 돈으로 내돈내산 할 예정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다이어트 보조제 추천해드렸는데요. 지금 운동하고 계시거나 살 뺄 예정이 있으신 분들, 다이어트 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콜레올로지 컷 한번 추천드려요.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